네. AGF 아카데미컴 백토리.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질렀습니다. 일단 한 놈 놔두고. 네. 자, 내려서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조금 더 위로. 예. 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 오랜만에 정말 그걸 하네요. 아, 스프링 방식의 여건이라고 이런 박스에 이렇게 했고, 워낙 프로포션 잘 나왔다고 얘기가 돼 있어서, 특히나 아카데미는 이 플라스틱이 워낙에 단단해서 뭐 금속 뭐 메탈 뭐 이런 식으로 불린다고, 뭐 금속 플라스틱, 아무튼 뭐 강한 플라스틱이라고 불린다 하죠. 일단 외관은 뭐 제가 좋아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일단 AR15에다가 9mm 탄창 꽂은 약간 MK5 맞나요? K5는 권총인가? 아무튼 예. 자, 시그 사우어 라이선스를 뜨겠다. 이 총 실총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일단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자, 열어볼게요. 측면이나 이런 거 그냥 뭐 그림 이렇게 잘 나와 있고. 크기는 그렇게 많이 크진 않네요. 예, 가격은 일단 옆에 적힌 가격은 3만원 돼 있죠. 3만원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저는 지마켓이었나 11번가였나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서 구입했고, 배송비 포함해서 한 19,000원에서 배송비 포함해서 한 31,000원 정도. 네, 맞나요? 아, 21,000원이겠네. 19,000원 정도에서 2,000 얼마니까 하여튼 21,000원 정도 그렇게 샀습니다. 예. 일단 뭐 들어있는 거 그대로 다 들어있고, 늘상 들어있는 거, 예,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견착대, 총구, 탄창, 몸치, 가늠자, 이렇게 플립 방식으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탄창은 역시나 짤짤이겠네요. 보니까 짤짤짤. 네, 가늠자, 가늠쇠 올리고, 견착대 분리도 되네요. 괜찮네. 분리되고 안전, 뭐 안전 반자동 프로토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당연히. 호법 돼 있는데 이게 고정 호법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일단 예, 총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짠. 자, 야, 이거 마루이건 총에 들어있는 그런 링이 여기 달려 있네요. 마루이 총 사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오, 훌륭하네요. 잡았을 때 느낌 괜찮아요. 아주 마음에 쏙 드는데. 자, 스티커 하나 붙어 있고, 뭐 겉은 뭐 딱딱하지만 좀 견고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오, 레일도 괜찮고요. 질감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네요. 이거 꽤나 잘 나왔네요, 진짜. 그리고 레일이 꽤 튼튼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이거 사이트 올리고 내리고. 이쪽 플라스틱하고 좀 질감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예. 조명이 지금 약간 노란색을 띄고 있습니다. 약간. 아, 장전 반식이 이쪽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리고 이거 탄피 배출구는 이 전체가 몰딩이네요. 예. 그래도 뭐 외관 나쁘지는 않네요, 이 정도도. 작동 굳이 안 돼도 문제는 없지. 만약에 이게 열린다면 여기 피스톤이 개방되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지향하는 우리의 어린이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그런 좋은 그런 구조를 막아놨네요. 예.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AR15 계열 M16하고 똑같이 여기 탄창 멈치, 뭐 슬라이드 스토퍼는 뭐 슬라이드 볼트 캐리어 스토퍼인가요? 아무튼 이거는 몰딩, 여기 이거는 몰딩, 이 부분은 이렇게 움직여 주네요. 안전 사격. 그리고 이 총도 MPX인가요? MPX KSB. 하여튼 뭐 MPX 이 총도 양손잡이를 배려를 한 건지 이 레버가 좌우로 대칭되게 돼 있네요. 허큘레인 코크 독일 MP 시리즈 그네들처럼 이렇게 왼쪽 한쪽이 몰딩이 아닌 전부 다 작동되는 바입니다. 이게 작동됩니다. 이쪽도 훌륭하네요.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되네요. 요거 누르면 슬라이드가 아마 뒤로 가지 싶은데 아닌가? 아니군요. 여기 버튼 있네 여기. 어 이렇게. 아 일단 탄창을 좀 꽂아 볼까요? 자. 아 또 구성품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 BB 그리고 AGF 카드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떼지도 않을 거예요. 보자 AGF 카드 실총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역시 9mm 2.8kg 네 시그사호에서 2013년 만든 기관 탄총으로 정확성 높이기에 가스 피스톤 시스템을 채용하였다. 조조조 구비리탄을 사용하는 외형으로 AR-15 계열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채용했다. 레일은 주철로 만들어진 보조기지. 뭐 그 정도이네요. 탄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박스도 저리가. 자 박스도 보냈습니다. 자 보내고 보시면 여기 양각으로 이렇게 점처럼 돼 있어서 그립감이 좀 확실히 느껴지네요. 프로포션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사람들이 호평을 하던데 짤짜리가 이렇게 되진 않고 봅시다. 총이 커서 약간 높은 데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탄 대단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한 26발 장전 되겠습니다. 오,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도 한 발 정도는 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장전해서 공탄으로 한번 쏴봐야 되겠네요. 여기 뭡니까 이게 장전 손잡이의 이 갈퀴 이 고정 부분은 이거는 보이십니까? 여기 고정 부분은 몰딩이네요. 통째로 그냥 이게 원래 제껴지고 장전되고 걸리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근데 전체적으로 질감은 매우 훌륭하네요. 되게 잘 나왔네. 생 플라스틱 같은 느낌도 없고 잡았을 때 느낌도 아주 훌륭하고 크기도 작고 예. 오, 이거 다 단계별로 되네요. 1단 2단 2단 뭐 3단은 다 들어간 거고 오, 되게 튼튼하게 잘 나왔네. 견고합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작으면서 삐걱거림 그런 거 없고 튼튼하게 잘 나왔네요. 물론 이런 식의 CQB 타입으로 나온 AR-15 계열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썩 그렇게 반가운 모양은 아닌데 근데 하도 좋다 하니까 예 사봤어요. 두 개나 하나는 뭐 제가 쓸 건 아니고 예. 자 한번 넣어 봅시다. 전 총알 넣어서 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발 넣어서 탄창 넣기가 이건 뭐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나? 앞쪽에 붙여야 되나? 뒤쪽에 붙여야 되나? 그래도 고정은 단단하게 되네요. 입구가 이렇게 넓은데 9mm가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뭐 탄피 배추가 9mm 탄 루거 탄 그거랑 똑같으니까 자 장전 한번 해서 어우 시원한데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자 벽에 막 쏩니다. 쏴볼게요. 순정 상태니까 거기서 거기겠지. 예, 잘 튀네요. 그냥 생으로 갖고 놀아도 충분히 굳이 파워 손댈 필요 없이 가지고 놀아도 될 정도로 예, 아주 우렁찬 소리가 납니다. 예. 보시는 대로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거 슬라이드를 제끼면 더 길어지고요. 이거 괜찮네요. 탄창이 좀 길고 MP5랑 굉장히 닮았는데 형태 자체는 AR-15에다가 레일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어서 레고 놀이하기도 좋고 이거저거 달기도 쉽겠네요. 이거 아마 제거가 되나? 제거가 나사를 풀어야 이 플립 방식의 사이트들은 나사를 풀면 제거가 될 겁니다. 아마 여기에 트리지콘 같은 거 트리지콘 여기 얹지나 뭐 그냥 도트 사이트 아무거나 뭐 얹으면 되겠죠. 라이트나 이런 거. 총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총구는 진짜 K2나 M16 총구가 그대로 들어있고
신기합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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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QB 타입 중에 제대로 CQB 타입이네요. 여기 총 이 내부에 총열 시작하는 부분이 M16 계열, AR15 계열 그쪽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지금 색감에서 잘 안 보이는데 괜찮네요. 자, 이게 플립씩 넘어지고 얘도 넘어지고 슬라이드 앞으로 자 이러고 딱 놓으면 아주 작고 가벼운. 하, 얘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MP5랑 M16 계열 AR15 계열을 완전 섞어 놓은 듯한 신기한 총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거 모델화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자 탄창 이게 넓어서 탄창이 들어가는 게 좀 걱정스러웠는데 꽤나 괜찮네요. 성능이나 호법은 뭐 아카데미에서 뭐 알아서 잘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각인 뭐 라이선스 받았다고 하는데 뭐 각인은 뭐 여기 보이는 MPX 이 글자밖에 따로 보이는 거 없어요. 그냥 여기 뭐 오토 안전 뭐 프로토 뭐 이 음각 하나 있고 라이선스를 어떻게 어디서 받았다는 얘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런 지금 손잡이 그립이나 여기 이제 개머리판이라 그래야 되나요? 견착대 이 부분 쪽도 질감이 대단히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거의 뭐 아주 진짜 훌륭하네요. 여기도 질감이 되게 좋고 레일도 살아있네. 완전 살아있네. 마치 알루미늄 합금에 아노다이징 얹어가지고 블랙 색상을 낸 듯한 그런 기분. 하여튼 금속 재질이라기보다는 이런 뭐라 설명해야 되나 아무튼 이 주물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이 질감 보이십니까? 예, 훌륭하네요. 지금 빛깔이 아주 예쁘게 나오는데 적절히 조합이 잘 돼 있어요. 색깔이나 이런 게 올리 블랙의 플라스틱 덩어리 일진데 아카데미도 함께 뭐 강도도 괜찮고 뭐 튜닝 같은 것도 잘 먹을 정도로 견뎌줄 만한 그런 총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길게 하는데 오랜만에 복귀 영상으로 예, 언박싱 찍었습니다. 언박싱 예,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크게 설명드릴 거 없이 보시는 대로 마음에 드는 총이 떴네요. 예, 좀 재밌게 한번 가지고 놀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랜만에 복귀 영상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